돼지 분뇨와 음식물 폐기물로 친환경 유기물을 만들 수 있는 가축 분뇨 공공 처리 시설이 음성군에 처음 건립됐습니다. 양돈 농가는 물론 주민들도 기대감이 큽니다. 안정원 기자입니다. 음성군 전체 37개 양돈 농가의 돼지 사육 도수는 약 10만 5천 마리. 발생하는 분뇨량만 하루 500톤에 달합니다. 액비 순환 시설이 안 됐을 때는 냄새가 나니까 이 저 밭으로 다 나갈 수가 없었어요. 민원이 많이 발생돼 갖고. 돈사를 가까이에 둔 마을 주민들도 고통을 호소합니다. 부수기 잘못된 분뇨가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면 농작물 생육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. 물을 사용을 해갖고 뭐 논에 관수를 하든가 했을 때 할 수가 없어요. 그거 했을 때는 거의 다 말라 죽어버리니까. 지역 내 돼지 분뇨와 음식물 폐기물을 친환경 자원으로 순환할 수 있는 가축 분뇨 공공처리 시설이 음성군에 처음으로 들어섰습니다. 지난 2015년 환경부의 국비 보조 사업에 선정된 후 8년 만입니다. 그래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설득을 많이 했고 또 최종적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통해서 2020년도 11월에 최종 설득과 협의를 끝에 이제 착공하게 되었습니다. 시설에서 하루 처리 가능한 용량은 가축 분뇨 70톤, 음식물 폐기물 25톤 등 총 95톤. 전처리를 거친 분뇨와 음식물 폐기물에 혐기성 미생물을 섞어 친환경 바이오 결과물인 액화 비료와 메탄가스를 생성하는 구조입니다. 농가는 저렴한 비용으로 분뇨를 처리하고 지역 주민들은 액비 등 바이오 유기물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농민들에게 공급을 해서 겨울철에도 따뜻하게 농사를 질 수 있게 공급을 해드리고 있고 그 나오는 액체 비료를 군민에게 무상으로 군에서 지급을 해서 음성군은 시설 구축으로 연간 14억 원의 위탁 처리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CJB 안정은